자, 제 선택 과목. 자, 이제 확률과 통계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맞죠? 선택 과목은 하여튼 기출 위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기출 위주로 열심히 하시면 돼. 알았어? 그리고 특히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무조건 다 맞히셔야 돼. 알겠지? 무조건 다 맞히셔야 돼. 8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 돼. 뭐 선택 과목보다 공통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닌데, 공통에 너무 치중하다가 선택 과목도 확통인데 선택 과목 확통 8개 중에서 막 몇 개 틀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 알겠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확통은 무조건 다 맞고, 여러분 확통은 김성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쌤이 내가 봐도 너무 잘 가르쳐요. 알았지? 그러니까 확통은 쌤 믿고 그냥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다 맞히니까 요거 열심히 해가지고 확통 8개 무조건 맞춥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딱 한 문제 30번 하나만 좀 풀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0번 보시면 자, 집합 이거에 대해서 F의 치역을 A, 합성함수 F서클 F의 치역을 B라고 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요즘 이렇게 함수 갖다 놓고 개수 세는 문제 정말 잘 나오는데, 요거 출제됐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그리라 그랬어. 그리라 그랬어. 맞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보고 셀라 그러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 대응을 그려야 돼. 1, 2, 3, 4, 5. 그 다음에 그래. 1, 2, 3, 4, 5. 근데 합성함수 나왔으니까 한 번 더. 1, 2, 3, 4, 5.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또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F의 치역을 A라 그랬으니까 네가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를. 그 다음에 합성함수 F서클 F의 치역을 B라고 할 거래. 그럼 B. 여기다 이제 A라고 쓰면 안 되죠, 사실은. A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쓰게. 요게 이제 어쨌건 A가 될 놈들이고, 요게 B가 될 놈들이야. 알겠어? 일단은 이렇게 공역으로 놔두고, 이제 요게 치역이 될 때, 치역이 된다면 요게 치역이 될 놈들, 요게 그냥 F의 치역이 될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놓을게. 자, 그래 놓고 이제 가, 나, 다 들어가는데, 가에서 뭐라 그랬죠? N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N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치역이 됐을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눌까? 그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어떻게 나눠? 자, 먼저 NA가 뭐일 때? 그래, 1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 NA가 몇일 때? 그래, 2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한 번 더 그려야겠다. 한 번 더 그릴게, 그냥. 1, 2, 3, 4, 5. 또. 1, 2, 3, 4, 5. 또. 1, 2, 3, 4, 5. 자, 어쨌건 여기는 치역이 A야. 여긴 치역이 B가 되려고.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릴게. NA가 몇일 때? 3일 때, 3 될 때. 그때 뭐가 돼?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의 치역 A, 요것의 치역 B 될 거야. 이렇게 일단 가만 읽고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나. 아이고, 뭐야. NA와 NB가 똑같대. 이야, NA와 NB가 똑같다고? 그러면 NB도 이건 1이어야 되는 거네. 얘도 NB도 뭐여야 돼? 2여야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NB도 3이어야 되는 거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 A 치역되고 B 치역될 때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X와 같지 않다. 아, 자자자. 다조건 재밌네. 다조건에서 뭐래? 야, FX랑 X가 똑같은 거는 될 수 없어. 같은 걸로 갈 수는 없어. 라고 나한테 알려줬어. 그쵸? 네, 그래 놓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자, 먼저 가. 이쪽 봐.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또 여러분, 우리 이 묘미죠? 그쵸? 네, 저게 선생님이 알람이 울렸어요, 지금. 죄송해요. 자, 선생님 핸드폰 샀다. 뭐 이거 펴진다. 자, 뭐 정말 해설강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사랑해, 여러분들. 자, 이쪽 보세요. 자, 이봐봐. 에마! 네, 자, 어쨌건. FX랑 X가 뭐래? 같지 않대. 같지 않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세볼 거야. 이건 뭐야? NA가 하나니까. 선생님, 그러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경우를 나누면 돼. 그러겠네.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1로 다가 이거죠. 그쵸?
근데 그 다음 NP는 B도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잘 봐. 1이 1로 갔으니 얘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는 순간 모순이죠. 맞아? 아니 그 전이 아니 여기서도 모순이다. 근데 말 잘못했다. 여기서 자체가 그냥 모순이죠. 시작할 때 모순이잖아. 1이 1로 간 거니까. 하나로 다 가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틀려요. 띵. 넌 아니야. 넌 말도 안 돼. 이렇게 제껴야지. 이해 가죠?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두 번째 걸 딱 쳐다보니까 NA가 2야. NA가 2. 그러면 A의 치역이 두 개니까 뭐 가정을 해보자. 뭘로 해볼까? 그래, 1, 2로 갔다라고 가정해볼까? NA의 치역이 1, 2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나는 경우의 수 구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경우의 수니까 NA. 다시 말하면 치역이 1, 2인 경우인데 이게 1, 3인 경우일 수도 있고 2, 4일 수도 있고 3, 5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1, 2, 3, 4, 5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 그렇지, 두 개를 뽑는 경우 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 2인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1, 2.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먼저 1, 은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1은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2로 가야 돼. 2는 무조건 1로 가야 돼. 여기까지 이제 가죠. 오케이. 그 다음 3은 상관없어.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 두 가지. 4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 두 가지. 5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 두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일단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 끝. 그 다음 간 게 여기 그대로 갈 거니까 여기 당연히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가질 거고 그 다음 여기 갔던 애들 여기서 어떻게 가요? 다 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네요. 이거네. 됐죠? 그럼 얘는 뭐야? 경우의 수. 이거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일로 가볼게. 자, 이번엔 N이 3인 경우 보자. N이 3인 경우. 아, NA가 3인 경우. 그럼 여기 이제 뭐야? 3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이제 1, 2, 3을 해볼게요. 1, 2, 3 일단. 1, 2, 3. 1, 2, 3인 경우. 그럼 얘도 똑같아. 경우의 수가 1, 2, 3인 경우, 1, 2, 4인 경우, 뭐 3, 4, 5인 경우 다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세 개를 뽑아요 라고 경우의 수를 세팅해 놓으시고 놓고 그럼 이제 1, 2, 3이 가는데 잘 들어봐. 이거 잘 들어야 돼. 먼저 1부터 봐. 1이 갈 수 있는 거 어디죠? 2 또는 3이죠.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1이 봐봐 2로 갔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다음 쌤 1 또는 3이요. 자 이러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2가 1로 갔다라고 가정해 봐. 그러면 3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3으로 가야 돼. 그치? 3은 3으로 가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3은 3으로 가면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fx는 x가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1이 이제 2로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3으로 가야 되고 3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이라고. 다음 곱하기 4는 이제 1로 가야 되고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5는 1로 가야 되고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돼.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딱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엔 똑같이 이렇게 딱 가지니까 요거 B는 똑같이 되고 그럼 뭐예요? 이거죠. 맞나요? 요거 계산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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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졌네. 요거 계산하고. 맞습니까? 둘을 계산해서 더하시면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2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확통은 뭐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알았지? 다 맞을 수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믿고 끝까지 달려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또 뭐 안푼 문항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10월 달에 항상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해서 올해 나왔던 평가원 교육청에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 다 선별해가지고 전부 다 해설해서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